여러분 반갑습니다. 장마 소식 이번 주부터 있더니 날씨가 아주 흐릿하니 햇빛 하나 보이지 않네요. 그 와중에도 아주 후덥지근하니 예, 덥습니다. 다육이들도 식물들도 정말 장마 준비에 모든 분들 분주하시겠죠. 저희 집 장마 준비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냥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맞고 지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요키큰 아이들 몇명 때문에 뭐 비닐을 씌워주기도 참 그러고 이제 몇날 며칠 비가 계속 된다면 요큰 아이들만 조금 들여주고 비닐 하나 덮어주는 정도의 요 중간중간이 키큰 아이들이 있습니다. 저희 집은 어쩌다 보니 요 청솔도 키큰 아이가 있고 요 을려심도 키큰 아이가 있습니다. 요 아이도 선물을 들어와서 지금 우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멋진 수영을 바깥에 보면 저렇게 뻗은 팔도 자랑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서 우리 집 다육이들은 원래도 그냥 여기 계모 엄마 밑에서 오는 비 맞고 제가 언젠가 한번 다육들을 이렇게 비 맞고 그때는 뭐 초보라고 지금도 뭐 고수는 아니지만 너무 비 맞으면 안 좋은 다육들 안에 들여놨었어요. 바로 그 아이 바로 보냈습니다. 그 아이가 칠복수입니다. 칠복수. 그 이후로 그 칠복수를 제가 너무 예쁘게 크다가 그 장마철 지나면서 그 습을 제대로 습 관리죠. 물 관리를 좀 그게 바로 제대로 안 돼서 보낸 후로 아직 한 번도 칠복수를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. 요즘 또 칠복수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저는 뭐 특별히 해줄 게 없습니다. 그냥 제가 다른 아이들은 대체로 뭐 짱짱한 편이라 크게 뭐요 봄에 요 공분으로 옮긴 애들도 다 뿌리 내려서 잘 지내고 있고요. 요런 애들도 다 단단해요. 요런 애들도 다 단단한데 요 원앙이가 목이 조금 덜렁거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위로 심어졌었나 봐요. 그 분갈이 할 때. 그래서 제가 목 밑으로 목 아래까지 제가 마사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꽉꽉 채워 주는 걸로 저는 장마 대비를 했습니다. 다른 거에 뭐 특별히 얘를 뽑아서 뭐 다시 하는 것도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로 복토를 해주는 걸로 저는 장마 준비를 했습니다. 너무 간단한가요? 멀러도 뭐 짱짱하니 돌덩이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다들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만져보면 다 괜찮거든요. 괜찮은데 약간 좀 흔들거림이 있는 아이들은 조금 복토를 해주거나 마사를 조금 더 넣어줘서 잡아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. 어지간한 비는 이게 밖에서 이렇게 맞는 비는 어지간한 비는 그냥 밖에 그만큼 통풍이 잘 되잖아요. 비 맞았다고 해서 또 쉽사리 베란다 안으로 들어놓으면 오히려 그 물기가 빨리빨리 마르지 않잖아요. 그 통풍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밖에 그냥 진짜 한 일주일간 비가 온다면 모를까 저는 2, 3일 정도에 비 오는 날은 그냥 밖에 그대로 둡니다. 계속적으로 비가 오거나 하면 조금 뭐 덮어주거나 이렇지만 뭐 2, 3일 정도의 비에는 저는 얘들이 다 견딜 수 있다고 우리 애들을 믿어주고 있습니다. 쉽사리 비 맞은 아이들을 진짜 베란다 안으로 들인다면 정말 선풍기를 24시간 틀어주시고 통풍을 정말 그 화분 속에 있는 습기를
정말 말려줄 자신이 있으면 들여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 있는 아이들 그대로 장마철을 맞이할 겁니다. 아이고, 그 와중에 마왕이 너무 예쁩니다. 아, 제가 구름이네 다육 일상, 소소한 일상 실방에서 언젠가 당임금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. 그 당임금을 잘 지내느냐고 소식이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이 당임금을 오늘 영상 속에 담습니다. 이렇게 속에 자구를 아래쪽에 자구를 많이 키웠어요. 그 사이에 자구 달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정말 저의 사랑을 듬뿍 받을만 하고 우리 구독자님의 사랑을 받을만 하죠. 정말 예쁩니다. 속도 좀 보여드릴까요? 여기 입장이 두껍다 보니까 가의 하엽지는 입장들이 보면 마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. 그런 아이들 다 가위로 끝에만 남기고 다 잘랐어요. 한 조금 위에 윗부분만 이렇게 말라 있으면 그 아이들이 마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 끝에만 남겨두고 잘랐습니다. 두 장이 벌써 잘린 자리가 있죠. 이렇게 올 여름에도 비 맞으면서 잘 지낼 거예요. 예쁘죠? 그리고 우리 입 저 끝끝에 있던 당인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제가 꺼냈습니다. 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곳에도 있는데 같이 당임금이랑 보여드리려고. 이 아이도 여기 아래쪽에 보면 자구를 몇 개예요? 한 세 개?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. 아래쪽에 이렇게. 우리 당이는 어떻게 키울까요? 저기 끝에서 오는 비 다 맞고 햇빛, 아주 햇빛 속에서 그렇게 달궈진 아이입니다. 예, 작년에는 포트에서 그 햇빛 다 맞으면서 오는 비 다 맞고 이렇게 자구 하나를 달았습니다. 자구 달고 원래는 많이 키웠네요. 그 사이에 아기들을 원래도 예쁘게 정말 예쁘다 소리 구름이네 당연 정말 예쁘다 소리 듣게 잘 자랄 걸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요 끝에는 요거 제가 잘라 줄게요. 밑에 자구들이 자라는 거로 요 영양을 자구들에게 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만큼 잘라 줄 거예요. 이만큼 끝에 당임금처럼 당임금의 입장을 잘라 주듯이 얘도 그렇게 잘라 줄 거예요. 지금 한번 잘라 볼까요? 요렇게 끝까지 이렇게 잘라 줄 거예요. 이렇게 하면 그 하엽지는데 시간이 조금 덜 걸리겠죠. 이렇게 하엽 정리도 끝내고 했으니까 저희 집 장마 준비는 이걸로 끝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살구미인금 여기 잘 지내고 있습니다. 햇볕 밑에서 이 살구미인금도 물은 줄이고 햇볕은 달달 햇볕 많이 보여줘야 되지만 덜 웃자라는 아이예요. 저희 살구미인금 이쁘죠? 아주 통실통실하니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. 봄부터 겨울에 들기 전까지 계속 햇볕 아래서 지낼 거예요. 우리 살구미인금 식구가 몇이 되었는데 제가 시집 보내고 잘 살고 있을 거예요. 가서 사랑으로 보냈으니까 사랑받으면서 잘 살 거예요. 아이고 우리 애들 다 예쁘죠?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제가 항상 강조하는 계모라는 계모 맞습니다. 우리 백봉이도 올
장마를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. 이 아이도 진짜 많이 달궈진 아이인데 원래 정말 햇빛이 너무 부족해요. 이 바깥에 있는데도 햇빛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햇빛이 진짜 태부족한 원래 날씨가 그래요. 러블리 노즈도 제가 합식한 거, 겨울에 합식한 거 보여드렸죠. 떼글떼글하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세상에 우리 아래층에 있던 러블리 노즈가 세상에 우리 그 아파트 외벽 지금 칠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뭐 시멘트 가루 뭐 시멘트 그 개인 거 그런 거 초벌 하잖아요. 그런 게 막 여기 사이에 떨어져 있어서 어이구 얼마나 속상했는지. 그래도 요 흙들만 뭉쳐 가지고 입장에 그래도 상처가 안 났네요. 다행히.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는 우리 구름이네 다육들입니다. 하엽 정리해주고 하면서 늘 하는 생각, 조금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예쁘게 키울 정도로만 식물이든 다육이든 키우자, 이런 다짐을 매번 해봅니다. 그게 잘 안 되죠. 그게 잘 되면 사람이 아니죠. 자기 좋아하는 것은 계속 하고 싶잖아요. 아, 우리 집 장마 준비는 하엽 정리들 해주고, 조금 목대 조금 흔들거리는 아이들이나 좀 부실해 보이는 아이들 복토 조금씩 해주고, 그런 걸로 일단 1차 장마 준비는 끝냈습니다. 뭐 비가 오면 그때 또 어떻게 응급 처치를 하든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도 흐린 가운데 바람이 조금 부네요. 너무 후덥지근해지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건강 좀 항상 건강 잘 챙기셔요. 건강해야지만 식물도 키우고 뭐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죠. 식물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. 이렇게 오늘 몇 가지 우리 키우고 있는 다육들이랑 궁금해 하시는 분들 위해서 몇 컷 찍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